예,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 컨벤션 센터로 전국의 우수 전통시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7개 시도 140여 개 전통시장이 제각각 특산품을 가지고 축제의 장을 펼치는데요. 서울 풍물시장과 골동품, 그 다음에 부산 기장시장의 해산물 명인 작품 물론이고요. 지역 특산물로 만든 가공품까지 전국의 8도 시장의 대표 상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한 상품을 들고 온다는 시장에서 제가 측정했습니다. 여기는요, 6시 내 고향에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요, 이번에 우수시장 박람회에 출품할 좋은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네, 대추 고장답게 대추와 관련된 상품을 준비했다는데요. 그런데 대추 말고 웬 통나무를 들고 가는 분을 제가 먼저 만났습니다. 이걸 왜 큰일 날 뻔하셨네. 그 유명한 네. 벼락 맞은 대추나무에. 아, 이게요? 네, 이게 바로 그 귀한 벽저목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흘러내려간 거예요. 벼락이요? 네, 대추나무가 번개 맞으면요 더 단단해져서 가공하기 좋아진다는데요. 보세요, 저 번개 자국. 도장을 파거나 목걸이 페난트를 하거나 이러면은 나쁜 그 애군이 싹 물러간디야. 네, 보은종합시장이 앞으로 판매할 벽조목 상품인데요. 이번에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먼저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야, 이게 도장도 있고, 도장도 있고, 염주도 있고, 염주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요거는 이제 벼락 맞은 대추나무 뿌리. 집에 좋은 일만 생겨요. 아, 이게요? 예. 제가 집에 좋은 일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저도 좋은 일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뭐 하나 만들어 가셔야죠. 어이차. 근데 이게 그냥 도장이 아닙니다. 아니, 이거 지금 6시네 고향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와, 6시네 고향 맞네요. 이거 항상 좋은 일만 생기라고 요 네. 놈을 내가 하나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문식이는 아, 제 이름 도장도 파주셨더라고요. 좋은 일 많으시겠네요. 요렇게 읽대. 조식문인. 그렇게 하면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귀한 벽조목 상품들 군산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대추 아니요. 아이고 대추 아니야. 네, 보은에서 대추 아미가 얘기하는 빠지면 섭하죠. 단물이 그냥 쫙 나요. 꿀 같아요. 꿀물 같아요. 제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겁니다. 요걸 가꾸는데 정성이 안 들어가면 사과 대추나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애기중지하게 길러야 되는 겁니다. 네, 보은 대추가 문헌에도 기록될 만큼 유명한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정보를 입수했는데 네. 두 분이서는 금슬이 그렇게 좋으시다고. 본인이 결혼했지. 해배 갈 때요. 네. 이거를 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해봐요. 네. 갑자기 6시 내 고향이 19금이 되시오. 내가 더 많이 먹었어요. 아유, 아 기분이 어땠시오? 너무 좋았죠. 어땠시오? 진하죠.